지난 4일 유승준 씨의 첫 재판이 서울 행정법원에서 열렸는데요. 그 입국 금지가 과연 정당한지 그리고 적법한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쟁점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소송도 역시 거기에 집중해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입대 3개월을 앞두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서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였던 유승준 씨. 시민권 취득 직후 한국에 들어오려 했지만 입국 금지됐습니다. 이건 네. 확인했습니다. 네. 지금 심정이 네. 어떠세요? 매우 난감하고요.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의해 국내 입국 금지 조치가 내려진 후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난 9월 재외 동포에게 부여되는 F4 비자를 신청했다 발급이 거부되자 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재외 동포라고 하더라도 F4 비자를 무조건 다 발급해 줄 의무는 없어요, 국가가. 병역을 이제 그 기피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국적을 포기했거나 우리나라의 이익에 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F4 비자를 발급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따라서 이번 소송의 쟁점은 미국 시민권 취득에 병역 기피의 목적이 있느냐였는데요. 유승준 씨는 미국에 거주하는 가족의 권유를 따랐을 뿐 병역을 회피할 의도는 절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LA 총영사관 측은 고의적인 병역 기피가 확실한데도 변명만 하고 있다며 강경하게 맞섰습니다. 이에 유승준 씨는 자신의 아버지를 다음 재판에 증인으로 신청했는데요. 가장 문제되는 것이 유승준 씨가 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경위인데 유승준 씨 입장에서는 가족의 강권에 의해서 진행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이고 그런 사실관계를 좀 더 명확하게 밝혀보고자 아버님을 증인으로 불러서 물어보도록 하는 것이 가장 적합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까지 나서게 된 법적 공방. 유승준 씨는 왜 이토록 한국에 돌아오고 싶어하는 것일까요? 지난 심경 고백에서 두 자녀와 함께 당당히 한국 땅을 밟고 싶다고 호소했지만 그를 향한 논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미국의 세금 폭탄을 피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것인데요. 13년 만에 처음으로 입국을 시도했던 시기가 미국의 조세법, 즉 페카가 강화된 후였기 때문입니다. 네, 페카는 해외 금융계좌 납세 순응법이라고 불리는데요. 미국 납세자가 외국의 금융회사에 맡긴 5만 달러, 그 이상의 계좌 잔액이 있을 경우 해당 금융사가 미국 국세청에 정기적으로 보고할 것을 의무화한 법입니다. 2015년 미국 국적을 포기한 사람이 사상 최대인 4,279명이고요. 부담을 상당히 느낀 미국의 납세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국적을 포기하고 있습니다.